안녕하세요. 방태과외입니다. 오늘부터 역사 속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가 조선을 건국한 명분은 타당했는가? 왜 475년간 존속한 고려를 무너뜨려야만 했는가? 이성계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의 태조실록, 고려사, 고려사 전료에 펼쳐져 있으며 현재까지 드라마, 책,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역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성계 그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 13세기에서 14세기 원나라와 중국과 고려 말의 시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3세기 중원을 지배하고 통치한 원나라는 민족 차별 정책을 펼쳤고 남아교를 숭배했습니다. 14세기 들어선 원나라는 화려한 사찰을 짓고 황실의 사치로 국고를 탕진해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재 지병까지 닥쳤습니다. 결국 1351년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민심은 바닥을 찍고 민족 차별 정책의 반발까지 쌓인 피지배층이 난을 일으킵니다. 바로 하인족의 반란군, 홍건적의 난. 반란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홍건적의 대빵 주원장은 남경을 근거지로 장강 유역을 통일하고 1368년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명나라 주원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영토 확장을 위해 북벌을 감행하여 중국의 만리장성 이남은 명나라가 통일합니다. 한편 원나라 순제는 명나라에 패하여 경성대도까지 점령당하자 북쪽 개평으로 도망칩니다. 1370년 북원 순제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소종은 몽골 고원의 카라코룸에서 뒤를 이어 황제로 즉위하고 세력이 약한 북원을 지원하기 위해 장군 코케 태무르는 원근을 거느리고 소종에게 합류하여 중원으로 진군합니다. 명나라와 싸워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1375년 코케 태무르가 병으로 사망하고 1378년 소종까지 사망합니다. 북원 멘붕 상태가 됩니다. 1388년 명나라 영락제는 세력이 약해진 북원을 다시 공격했지만 뿌리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1388년은 역사적으로 이성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시기입니다. 원나라에 12세의 나이로 불모로 끌려가 1349년 원나라 황족 위양의 딸 노국 대장 몽주와 정략 결혼을 하고 1351년 고려로 돌아와 31대 왕으로 등극한 공민왕은 원나라의 내정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고 중국 대륙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원나라의 멸망이 가까워졌음을 예상하고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과감한 개혁 정치를 단행합니다. 원나라에 관련된 모든 제도를 폐지하고 원나라 왕실과 인척 관계를 맺고 권세를 부린 기철 일파도 숙청합니다. 공민왕은 정방을 폐지하고 신도를 등용하여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키는 개혁도 단행합니다. 1356년 쌍성 총감부 동국면 병마사 유인호는 공민왕과 약속을 한 이자춘의 군사와 내통하여 쌍성 총감부를 박살냈고 고려는 99년 만에 동북 지역을 수복합니다. 1368년 명나라에 이인임을 사신으로 보내 서로 협력하여 요동에 남은 원나라 세력까지 공격합니다. 1369년 이인임은 동령부를 공격합니다. 한편 이성계는 우라산성을 포위하여 점령하고 지용수와 함께 1370년 요동의 중심지 요동성까지 점령합니다. 공민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한 여인이자 정치적 동반자 노국공주 둘 사이는 너무도 서로 사랑해서 신도 그들을 질투해 후사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유산이 되었고 이후 힘들게 임신을 했지만 1365년 2월 노국공주는 난산으로 아들을 유산하고 죽었습니다.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매일 슬픔에 잠겨 울며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 벽에 걸고 밤낮으로 바라보고 그리워했으며 영혼을 위로하는 혼제도 지냈고 다음에 호화로운 영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후 공민왕은 신돈에게 정치권을 일임하고 정사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공민왕의 왕비 익비 한씨와 자제위의 수장 홍윤이 눈맞아 임신을 한 사실을 내시 최만생의 보고를 듣고 알게 된 공민왕은 그들을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만생과 홍윤의 동작은 빛의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1374년 9월 21일 밤 공민왕의 술이 떡이 됐을 때 칼로 찔러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공민왕은 죽음을 맞이했고 더 이상의 개혁 정치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도민왕의 나이 45세였습니다. 1374년 국민왕의 뒤를 이어 강령대군은 나이 10세에 우왕으로 즉위하고 채영은 우왕의 장인이 되어 고려의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성계, 조민수의 위화도 해군 후 조민수와 이색의 추천으로 1388년 나이 9세에 창왕에 즉위하지만 1년 뒤 폐위되고 1389년 정몽주에 의해 정찬군 동양왕이 즉위하지만 3년 뒤 1392년 정도전 조우준, 남은, 이방원이 이성계를 추대하여 고려는 문을 닫습니다.